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열려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보합권 등락, 코스닥은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 이동우 대표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 하락세 마감에도 국내 증시 탐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선업종과 풍력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 지속으로 국제 유가가 100불이 넘어섰고 서방 국가의 러시아 경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LNG 수요도 덩달아 급등하게 되면서 에스텍스 엔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과 해운 업종이 강세 보이고 있고 치솟는 유가에 비축률을 풀기 시작했지만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풍력 관련주인 CS베어링, CS윈드, 동국SNC 등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금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대까지 초반까지 상승한 상태와 여전히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락도 그만큼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의 침공 시작 이후에 국내 신장과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추가 악재에 대한 반응은 적은 편이고 자그마한 기대감과 호재에 조금 더 쉽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재차 저점 부근을 테스트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과 강도도 미뤄질 거다 아니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오히려 추가로 투매에 동참하진 않으시길 바라고요. 파월 의장이 2일, 오늘이죠. 2일 하원과 3월 3일 상원에서 통화정책과 금리 인상 관련 언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시장을 방어해 줄 수 있는 형태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시장과 종목들 당분간 낙폭과대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더 보셔도 될 듯하며 현금 여력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실적이 좋았던 2차전지와 IT 장비 관련주 다시 준비하시고 현금이 없거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중기적으로 정부의 코로나 독감 관리 계획으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해운주 관련주들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우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